오늘 문법 부분은 우리가 본문 부분에서 그 인과 복문의 두 개에 관련해서 치이란가 치우, 인외 소이, 그리고 조건복문의 두 개의 주요 차이, 주요 치우의 차이점을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치이란 치우, 뒤에 오는 거는 주관적 판단, 그 다음에 왜이란이고, 인외 소이 뒤에 오는 거는 객관적 사실 이란이다. 주요 뒤에 오는 상황은 왜이더 되어진, 주요 뒤에 오는 것은 부슈 왜이더 되어진, 총적 조건. 그 다음에 주안적 후주의 중에서 복관과 다음에 이제 무조건 복문으로 이제 분리되는 북관과 그 다음에 주안적 후주의 진관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진관 뒤에는 한 가지 상황, 복관 뒤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것과 가설 복문 중에 루구어, 치우, 지시에 의해서 루구어와 치우 뒤에 오는 상황은 서로 순접의 방향, 매우 주안적 관시인데 지시 얘는 서로 역접의 상황, 매우 주안적 관시. 그리고 어휘에서 이제 그 문화 관련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해음사를 이용한 이제 풍인체라는 개념을 오늘 새롭게 배웠죠. 그래서 해음상관이 이용된 시 전체를 가리켜서 풍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해음상관으로 후롬이 이제 후롬, 리엔이 리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얼굴, 님의 얼굴과 그리워하다. 그리고 이때 그 날이 개다의 칭은 이제 그 단칭과 칭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발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제 언어재료, 언어적 부분의 내용에서 각각 발음은 현대 한화의 표준어민이라는 거죠. 그 한화 병마가 내 문자는 간화자를 사용한다. 각각 어휘와 문법과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언어죠. 그런 그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화 부분에 있어서 해당하는 교환이나 교학 활동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항목에는 어떤 부연을 붙일지를 사전에 조금 듣기 말하기 이렇게 쓰기 문화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근데 기존에 저희가 그 심화반에서는 그 판서 자료 또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그 논술에서 다 다뤘어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해설을 할 때도 그 부과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말하기 작년에 논술 들으신 분이 다 드렸고, 그래서 그 항목별로 좀 부연해서 붙일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넣으셔서 미리 이제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이제 아직 읽기만 안 나왔기 때문에 읽기 부분에 이제 글씨 학습 방법을 먼저 숙지하시고,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때 이런 거를 붙여야겠다. 그래서 이 항목을 사용해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논리적 전개를 하시면 되겠죠. 학교론에서는 언어환경의 이제 그 정의, 기능 이런 걸 살펴봤었는데요. 기를 또 이제 그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라왕라얼라, 그래서 라얼라, 이제 그 행위수이다. 그다음에 슬러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언어환경이 이제 어휘의 조합의 선택성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망언은 이제 어칭뽕류하고는 결합할 수 있지만 신샹메이커랑은 결합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외래어의 한어 현상, 그래서 언어의 사유서인 발음, 어휘 부분을 어의로 가서 이제 한자 문법 해가지고 각각 나타나게 되네요. 음성 부분에서는 이제 음절의 어서와, 그다음에 이제 어휘 부분에서는 칭의의 변화, 그다음에 한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편반의 변화, 그다음에 문법에 있어서는 품사의 변화나 형태가 없다 등등이 그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래어의 그런 그 유형 귀합에서는 크게는 음역의역의 겸역 차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음역 중에서도 이제 차형만 직역만 이제 외래사에 들어가고 중국의 구조로 된 음역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음역과 음경역 각각 반응 반응을 해서 예제 배경 많이 이제 알아주셔야겠어요. 그리고 고대 문학에서 청대에 이제 그 시가 이론으로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신문, 격조, 격, 그 길이, 성역 이런 것들은 또 서술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을 옆에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절서파와 양선파의 비교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호방파와 완약파의 비교와도 내용이 대동소이기 때문에 이거 볼때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절서파와 양선파가 작품으로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명칭하고 이거 비교 서술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대신에 호방파랑 완약파의 비교는 서술로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기술, 소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표 이청조, 이제 주방원 대표 작품 같은 것도 잘 기록을 해주셔야겠다. 그다음에 동성파의 문학적 주장 마찬가지로, 이그 주장 공안파 주장, 전유칠자 주장, 동성파 주장 해가지고 이런 선문유파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대문학에서는 후신 시기에 그 이태쿠의 그 계몽, 그러니까 구망의 계몽을 압도했다라는 관점에
부합하는 이제 주장이 국방문항 논쟁에서 국방문항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 풍자폭로 논쟁에서 이제 풍자폭로에 반대하는 이 내용 같은 것들이 모두 국방을 키워드로 해서 구국이 이런 계몽을 압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속소설에서는 이제 왕삭현상에서 민중대중화 현상, 그래서 사회 변형, 社회 전신이라는 키워드를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대중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 소설이 홍중시어지랑 완주, 왕삭의 작품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